창원 씨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두 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림 지하상가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과 산호동 상점과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1억 5,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창원 씨는 내년도 전통시장 국비 지원 사업비 88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59억 원등총 147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